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비극적인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 민족끼리 서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냥 민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쳐 죽이는 싸움을 누가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족끼리 싸우는데 예? 누가 어떤 형제가 이기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뭐 사극을 하나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대왕님인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왕이 되려고 결국 한 사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이 네가 오라도 나는 기쁘지 않고 네가 오라도 나는 기쁘지 않고 왜 누가 오르면 한 사람 왕이 되겠죠 한 사람 죽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어제 공부한 것처럼 이 레위인의 그 첩을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데려다가 이제 이 밤새도록 이 폭행을 하고 돌려보내줘서 결국은 죽게 만든 이후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그 안에 죽은 시체를 12덩이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서 12지파가 이것을 보고 경악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다 그랬죠? 무려 40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레위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다가 밤새도록 욕보이고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더 경악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처벌해야 되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되겠다. 내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내놨죠.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어제 제가 그래서 진영 논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불량배지만은 우리 집하고, 우리 편이고, 예? 우리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니 이제 어제 거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 이 12지파 40만 명 군대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더 분노했죠. 더 분노해가지고 오늘 뭘 즉시 선포했냐면은 전쟁을 선포했어요. 전쟁.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전쟁이다. 이 베냐민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숫자에서 상대가 안 되는데 전쟁을 준비했어요. 자, 그 베냐민 사람들의 못 내놓겠다. 에? 그 불량배들을 못 내놓겠다. 처벌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바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는 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같은 동포 여성을 깡패들이 데려다가 밤새도록 욕보이고 그 여인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남편 된 자가 12조각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지금 이 처참한 지경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안 내놓겠다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분노했고 그래서 어제 내가 이 분노, 공분, 이 부정적인 분노를 이용하면은 사람들을 제일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공분 사는 어떤 공통물 하나를 잡으면 촛불 들고 다 광화문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어리석은 국민, 이 대중들이 선동돼 가지고 움직이죠. 선동이 돼 가지고. 자, 그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나왔다 하더라도, 못 죽겠다 하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이는 건데, 예? 어떤 교회가 이렇게 내분이 생겨가지고,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워, 막, 싸우다가 막, 일반 세상 법정에 가다 막 고소를 해, 막. 그 한쪽이 이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미 교회 안에 상처를 다 받고, 교회는 다 깨지고, 하나님 영광은 다 가리고, 예? 이런 큰 죄를 졌는데, 그걸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걸 이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겼다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한마디를 듣고 그냥 전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의죠. 이 사람들이 외친 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의 목표는 정의의 목표가 정의가 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의의 목표가 정의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폭력을 동반하게 되고 폭력으로 끝나게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제가 그랬죠. 예?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딱 정권을 잡아가지고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보니까 진짜 이 사회, 진짜 이 권력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정상적인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야. 다 부정부패한 놈. 다 때려 죽여야 돼. 그래, 다 때려 죽였어요. 뭘로? 단두대다가 다 뭐가 잘라 죽였어요. 프랑스에는 단두대로 죽이잖아요. 목을 딱 갖다 대고 그냥 팍! 그 끔찍하게 다 죽였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다 죽이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자기도 다른 폭도에게 붙잡혀 자기도 죽었어요. 파리꽃이 일어나고 무질서, 폭력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의의 목표는 정의가 돼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지만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 목표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랬죠. 사랑. 사랑과 평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악을 징벌하겠다고 나섰다가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어떤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뭐 조금 안 좋은 문제가 있다 그걸 바로잡겠다고 나서가지고 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를 가르고 싸우고 고발하고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죠. 더 큰 악을. 그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더 큰 죄인지를 몰라. 이게 더 큰 악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뭐 수도 없이 우리나라 지금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데 써 있습니다.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 간에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 간에 더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예? 그걸 뭐 정의를 맡겼다고 남을 갖다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갈라놓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닫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과 평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왜? 불의가 있으면 샬롬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닫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도 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이런저런 옳은 얘기를 하고 정의라고 외치고 다녀도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깨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지격한 평화.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저 해림교회 장로들 또 교회 싸움이 나가지고 저한테 한 두 번 노에서도 만나고 왔을 때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무리 지금 무슨 정의를 외치고 누가 잘못된 걸 외쳐도 지금 교회를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 알아야 된다. 그 뭐가 정의가 뭐예요? 왜 잘못된 걸 바로잡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을 위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교회 샬롬을 위해서 행동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건 고쳐야죠. 우리가 우리 궁극적인 샬롬이다. 오늘 그것을 잘못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뭐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18절에 보니까 기도했는데요. 시간을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예? 뭘, 전쟁은 이미 결정해 놓고,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들이 결정해 놨지, 전쟁하기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정의를 외치겠다고, 이제. 예? 그 전쟁은 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오늘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한 6, 7만 명이 죽는데, 예? 이더큰 악을 행하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전쟁하겠다는 건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놨어요, 이미. 그래놓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한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시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냥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전쟁하겠다, 이건 결정해놓고 이기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꼭 기도를 한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기도할 때. 자기 인생의 문제, 중요한 문제,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처음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다 결정을 해요, 이미. 마음속으로. 그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결제받으러 가는 거예요. 결제.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딜이 미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기도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이 무당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무당점쟁이 찾아가서, 에? 왜 찾아갑니까? 돈, 그 비싼 돈 주고 그 사람 좋은 말 들으려고 간다래요. 좋은 말 들으려고. 불안해. 우리 애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 우리 애 대학 가는 시험을 보는데 불안하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자꾸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예? 좋은 얘기 하는 점쟁이 만날 때까지 갔대잖아요. 그 마지막 한 점쟁이가 좋은 얘기 해주니까 거기다 돈 엄청나게 내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속이 너무 위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된다니까. 예? 옛날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토종비결 보는, 뭐, 전쟁이 됐어. 저 어렸을 초등학교 다닐 때, 물어보면은 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밥이 다 뜸이 들고 있대요. 그래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점쟁이가 설교를 잘하더라고. 자, 밥이 지금 뜸이 드는데, 아직 좀설 익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뜸이 다 들어, 밥이 잘될 테니 염려하지 말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 위안을 삼고 와가지고, 야, 걱정 마. 좀 있으면 잘 된다. 누구 말에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점쟁이 말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들도 그것도 배워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 좋죠, 일단.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목사들 설교를. 예? 근데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 모세오경부터 하나님의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이런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예? 그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가짜 선지자들이 딱 위로 그냥 탁 이놈의 새끼, 너한테만 하나님의 영이 있냐?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한테 그러잖아요. 잘 된다 그랬습니다. 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평화가 온다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가짜 선지자들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했는데 네가 가서 이야기하라는데,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그랬더니 가짜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 뺨을 때렸어요. 올라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그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예? 그런 기도할 때도 다 자기가 이미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무슨 돈 버는 일 이런 게 있으면 자기 마음에 다 결정했어요, 이미.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가서 달라 그런 거는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하는 일이 내 욕심인지, 탐욕인지,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다 해놓고, 마음속으로. 가서 계속 자기 결정한 거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어떻게 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예? 그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성경을 덮으면은 생각을 해. 덮어놓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냐민하고 싸웠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더니 가서 싸웠는데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베냐민 자손한테 2만이. 베냐민 군대가 2만 5천밖에 안 되는데 2만 2천 명. 40만이 왔다가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졌어요. 저도 성경 맨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게. 아예 하나님이 유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 유다가 먼저 올라 싸웠는데 져가지고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형제들하고 전쟁을 하는 하나님이, 예? 뜻도 물어보지 않고 형제들을 치는 전쟁을 자기가 다 결정하고 가서 싸우려고는 이미 다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 거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게 하셨어요. 지게 하셨어요.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사기 1장 말씀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사사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2절 한번 펴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근데 틀린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안 그러면 우리 기도가 전부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런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도 물어보죠.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갈까요? 똑같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게.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요? 첫째, 싸우려는 대상이 달라요. 여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그러나 죄악에 찌들은 가나안 족속들, 일단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누가 먼저 올라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곧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장에 그 다음에 약속을 하나 해주셨잖아요. 뭐라 약속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21절에. 그 약속이 없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취지를 깨닫지 못해요. 여기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아마 유다 지파가 제일 분노해가지고 아마 길길이 뛴것 같아요. 전쟁에 아주 막 가장 다 전업식을 죽여야 된다고. 왜 유다 지파가 길길이 뛰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십니까? 그 폭행당하고 죽은 여성이 유다 지파 여성이에요. 19장 1절 한번 보세요.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예, 그 여성이 어디 여성이에요? 유다지파 여성이거든요. 예? 유다지파. 우리 고향 갱신딸이잖아요. 예? 유다지파 여성이 지금 베냐민지파 깡패들한테 재패가가지고 밤새도록 폭행당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거니까 오늘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누가 가장 막 전쟁에 막 싸우자고 이랬을 것 같아요. 유다지파가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제일 길게 뛰는 그래 너들이 올라가라. 전쟁을 제일 선동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동한 자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너들이 올라가. 그랬더니 가서 싸워 유다지파가 2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럼 너들이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이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그 심판인데
이첫 번째 패배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두 번째 전열을 가다듬고 또 준비를 해. 또 준비. 다시 싸우러 나갔어요. 이번에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23절에. 울면서 기도한다면 22,000명 줬으니까 울었겠죠. 뭐 운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뭘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이겼어요, 졌어요. 또 졌어요, 25절에. 깨닫지 못해. 몇 명 죽었어요, 이번에? 무려 18,000명이 죽었어요, 이번에. 첫 번째 패배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또 18,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로. 두 번이나 하나님이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자금으로 안 되게 할 때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이 하세요. 깨달아야 돼. 그 목표가, 그 지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 우리에게 어떨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을 자꾸 막고. 그럴 때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건 못 깨닫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건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의 해결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참 인간이 못 깨달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두 번에 지면서 세 번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세 번째. 이거 잘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들의 잘못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면은 대제사장 비누하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모셔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변한 거죠.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확 달라졌죠? 달라진 게 보이십니까? 아까, 예, 그러면 성경을 유심히 잘 읽는 거예요. 달라진 게 보이죠? 예. 자, 첫째, 울면서 뭐 했어요? 아까 울기만 했는데,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금식.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금식이에요, 여기 지금. 이 어두운 시대잖아요. 사사기는 제일 어두운 시대. 금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하며 애통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걸 보여줘요. 자기들의 잘못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그랬죠. 내가 자꾸 죄지면서 아무리 가서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는 사람이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은 계속 죄짓 거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때 늘 모여야 돼.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끄럽게 산 나의 모습들을 하나 정말 좀 수첩에 적어놓고 이걸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자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번제는 속죄제사죠. 번제가 죄와 관계될 때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냥 드려질 때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번제는 완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문맥에서 번제가 나오면 헌신이에요. 완전히 나를 태워 드리는 것이고 죄의 문맥에서 나올 때는 속죄입니다. 우리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뭘 드렸어요? 화목제도 동시에 드렸어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드린 제사예요. 그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모시고 오게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예?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여러분의 자녀가 막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 완전히 무시하고 막 마음대로 결정하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뭐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유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린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했어요. 울면서까지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26절, 28절 다시 보면 뭐가 달라졌어요? 기도할 때.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여기서부터 물어보잖아요, 다시. 싸울까요? 말까요? 아까는 그거 안 물어봤어요. 왜?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묻지, 제일 중요한 걸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기뻐하지 않는 게 느껴져요. 기도 안 하면 안 느껴져요. 마귀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세요. 마음에서. 거기서부터 물어보셔야 돼. 오늘 물어보잖아요. 이제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거기서부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뭐가 또 바뀌었어요? 올라가라! 아까는 그것만 얘기했죠. 유다가 먼저 가라. 근데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 사사기 1장 1절이 회복된 거예요. 여기서. 왜? 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늘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도가 이 정한 상그릇도 놓고 가서 복 달라고 이 옛날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한 거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가서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기도를 아무리 몇십 년을 해도 자기 자신의 인격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늘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항상 뭘 해야 돼? 매일매일 뭘 결산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사는 것, 부끄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매일 회개해야 돼, 먼저. 오늘 여기처럼. 우리가 뭐 번제, 화목제 이런 건안 드리지만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과 화목제 드린 게 똑같이 되잖아요.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도 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안 그럼 우리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정한 상으로 떠놓고 비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몇십 년을 해봐야 그 사람 인격과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늘 아침에 와서, 눈 뜨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작은 문제들까지 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38분이 됐죠? 예? 야, 시간 금방 가네, 진짜. 난 재밌어 죽겠는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되고, 600명 남고,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내일 이제 그 주제를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그 35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어요. 35절. 시작. 예. 베냐민 자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룩하고 12지파와 함께 화합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우리 편인데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킨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600명 빼놓고 다 죽어요. 600명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오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미리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으러 가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일도 시작부터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항상 정의를 핑계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샬롬,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언행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